TV 동물농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. 아무래도 뭐 동물농장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. 특히 네. 아 반려동물을 좀 처음으로 키워보고 싶은데 네. 개가 좋을까? 뭐 고양이가 좋을까? 그쵸? 아니면 다른 동물이 네. 좋을까?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반려동물을 선택하실 때는요 집안의 환경이나 특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면 멍멍 강아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아마 그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. 예. 네, 그리고요 저처럼 밖에서 놀기보다는 집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개보다는 고양이가 좋을 것 같은데요. 개는 자꾸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싶은데 아이는 그렇지 않다면 둘에게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리고 햄스터나 기니피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꾸 귀여워서 꼭 껴안으면은 아이들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너무 어린 아기들에게는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. 꽉 껴안아서 동물이 좀 다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반대로 물릴 수도 있거든요. 예. 사람과 동물의 따뜻한 공존을 꿈꾸는 TV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열려라 동물농장! 못 말리는 문제 경공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강원도 원주의 한 마을. 아, 안녕하세요. 아주머니 바로 집안으로 안내를 하는데 이 녀석이 우리 마음이에요. 오 멋지게 생긴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? 마음이 시커멓네요. 저는 문제의 경공 아니더래요. 이 검은 녀석이 아니다? 하지만 집안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예.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나? 여기 흰색 강아지가 짱아예요. 아, 사진 속에 이 새하얀 녀석이 바로 오늘의 문제 견 짱아라는 것. 근데 얘는 어디 갔어요?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.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들어오질 않아요. 어떨 때는 막 외박도 하고. 아, 그럼 여기 검은 녀석은 외출 외박을 일삼는 짱아만 일편단심 기다리고 산다는 부인 마음이라고? 축 처져 기운이 없어 보이는 녀석. 그런데 몸 상태가 좀 이상하다. 오, 배가 좀... 그쵸? 네, 짱아 아이를 임신했어요. 아, 임신했어요? 네. 지금 아니, 부인이 임신했는데 나가서 안 들어와요? 아이고, 임신까지 한 아내를 홀로두고 늘 바깥으로 돈다는 못된 남편 짱아. 그런데 그때 뭔가 기척이라도 느낀 듯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 앞으로 간 마음이 아이고 살랑살랑 꼬리까지 흔들며 기대감 섞인 표정으로 바깥만 바라보는데 짱 왔어? 나가보자 짱아 남자 나오자 이제 혹시나 싶어 나가보니 저 멀리 달려오는 하얀 개 한 마리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들어간다 문제 외출견 짱하다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? 지금 시간이 몇이야 지금? 어? 안 들어오는 줄 알았잖아. 걱정했잖아, 엄마가. 하지만 짱아의 컴백 홈이 그 누구보다 기쁜 건 아내 마음이. 엄마, 마음이 더 걱정했어. 짱아 얼마나 고생했는데. 좀 피치만도 하는데 자꾸 좋아하네요. 엄마가 이렇게 궁뎅이 맴매할 거야? 이렇게 맴매할 거야? 아니, 귀여우셔요. 그런데 나가서 8시간 동안이나 뭘 하다 온 건지. 아우, 졸린데.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. 왜 이렇게 졸리냐. 아우, 피곤해라. 엄마한테 혼나는 와중에도 어허! 졸기 시작하는 녀석 눈 감고 있어 이 녀석? 이 녀석 말고? 아 일단 한숨 자고 얘기 좀 합시다 한숨 자고 그러더니 아이고 이젠 아주 대놓고 잔다 자 이 녀석 말고? 이런 녀석을 데리고 훈계를 해봤자 아주머니 입만 아픈 상황 할 수 없이 짱아를 안고 욕실로 직행했는데 이리와 이리와 어쭈 손만 씻는 거 아니야 몸 다 씻어야 돼 누가 손만 그래 어? 몸도 씻어야지. 오늘따라 목욕을 기피하는 짱아. 그런데 이 떼구덩이 이거. 야, 어딜 갔다 온 건지 온몸이 그냥 꾀죄죄한 모습이다. 일단 씻기고 혼쭐을 낼 생각이었지만 옳지. 아이고, 짱아의 애교스러운 행동에 마음이가 닦아주려고? 그리고 임신한 마음이가 반가워하는 통에 늘 마음이 약해진다는 가족들. 어디 보자. 이거 내 거야, 내 거. 아니야, 자기야. 짱아 올 때까지 계속 심심하니까 먹기만 해서 이렇게 살만 쪘어요. 비만 됐어요. 네. 다 짱아 때문이에요. 짱아가 집에 있고 없고에 따라 마음이의 마음도 가족들의 기분도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탄다고. 그도 그럴 것이 짱아는 보통 내기가 아니기 때문.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